안녕하세요. 소나맘입니다. 여기는 저희 안방 베란다예요. 여기가 밤이 되면 굉장히 춥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낮에 영상에 이렇게 담아보려고 봤더니 지금 온도가요? 6도예요. 지금 또 방문을 열어놓으니까 또 온도가 더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따뜻한 이곳. 안방 베란다입니다. 안방 베란다에 지금 이 아이들은 제가 거실로 안 들여놨어요. 이 아이들은 거의 다 겨울 아이들이라서 그냥 또 여기서도 잘 견뎌주니까 제가 이렇게 여기다 놔뒀어요. 그랬더니 이곳에서 또 저를 기쁘게 해주고 있는 식물이 있어서 또 이렇게 담아봅니다. 과연 뭐가 저를 기쁘게 해주고 있을까요? 여기 있는 아이들도 다 이렇게 잘 살아 있으니까, 이 추위에도 잘 견디고 있으니까 다 사랑스럽고 다 예쁘죠.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 잠깐만 하고요. 지금 제가 자랑하고 싶은 아이가 있답니다. 뭘까요? 요게 뭘까요? 제가 꽃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참 어렵게 어렵게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네, 맞아요. 보라사리입니다. 보라사리. 저희 집에, 있는 보라사리. 지금, 이 줄기도 많이 뻗었어요. 그죠? 처음에 올 때보다 줄기도 많이 뻗었는데, 계속 꽃, 저희 집에 해가 없어서 꽃을 과연 피워줄까? 식물등 켜주면 좀 나을까? 그래서 그냥 그래도 한번 심어 봤더니 저희 집에서도 이렇게 보라사리가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의 구독자이신 신영정 님께서 우리 집에 보라사리가 이렇게 꽃이 피었어 하고 저에게 사진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정말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고요. 그래서 우리 집은 아직 꽃먹거리가 안 폈어요 하고 그랬더니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꽃머리가 이렇게 하나씩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개가 이렇게 폈어요, 두 개가. 근데 확실히 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영상에 올라온 다른 님들 이 꽃볼을 보면 꽃줄기도 길고, 꽃송이도 굉장히 이렇게 풍성하잖아요? 근데 확실히 우리 집은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이렇게, 꽃줄기를 보니까, 글쎄요, 이렇게 꽃줄기가 자라면서 계속 꽃머리가 이렇게 형성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 이렇게 꽃무리가 이렇게 있는데, 요 꽃줄기가 그렇게, 꽃송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도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좋죠. 꽃을 피워준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도 기특해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이 아이 물을 제대로 묻혀서,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이렇게. 한번 제가 물을 안 줬더니,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의 매일 들여다보다시피 했는데 며칠 동안 한 3일 동안 제가 요 보라사리를 못 봤어요. 그러다가 1월 1일 날 이렇게 한번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는 보라사리가 얼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일단 물을 줘봤죠. 그랬더니 1월 3일 날 이거 찍은 거예요.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에 바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땅을 향해서 이렇게 푹 고개를 숙였던 보라사리 새순이 저렇게 보이시죠? 하늘로 향해서 물 먹어서 기분 좋다고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라사리는 정말 키우면서 이렇게 물을 진짜 조금이라도 거품은 안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저명간수 통에다가 물을 그냥 담아놨어요. 그리고 농분에다 이렇게 심어줬기 때문에 이 자태도 진짜 멋있지 않아요? 진짜 나무 하나를 심은 건데 얘는 또 그때 그렇게 막 밥이 많은 아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밥이 많아졌어요. 아주. 근데다 나무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밥이 많이 생기나 봐요. 아주 새순도 이렇게 잘 나오고 정말
이 보라사리 진짜 강력 추천해 드리고 싶은 보라사리입니다. 보라사리가 지금 컬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아마 지금쯤이면 보라사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다른 색깔도 아마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 곳도 있을 테니까. 이 보라사리 저희 집에서도 꽃을 보여주니 얼마나 이 아이도 얼마나 키우기 수월한 아이예요. 베란다 있으신 분들 보니까 이 보라사리는 다 하나씩 갖고 계시더라고요. 어때요? 정말 예쁘죠? 우리 집에 보라사리 꽃폈어요.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또 이렇게 담아봅니다. 이곳에는 지금 겨울 아이들이 여기 있어요. 이 보라사리뿐만이 아니라 요거 보세요. 요거 소인제예요. 요거 제가 가을에 초가을인가? 아니면 여름 끝날 무렵에 아마 이 아이를 데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줬더니 너무 예쁘게 지금 어제 제가 이렇게 또 저면관수를 시켜줬더니 아주 입장이 통통하죠? 이 아이도 물 좋아해요. 지금 이렇게 목질화로 되어 있지만 입장이 그렇게 얇지는 않아요. 근데 잎이 작다 보니까 얘도 물을 좀 자주 줘야 돼요. 얘도 물 고프게 하면 안 되는 아이고요. 또 요거랑 비슷한 요거 유적꽃. 얘 보세요. 막 웃자랐죠? 막 하늘 높은지 모르고 이렇게 쭉쭉 올라가서 이렇게 길어졌는데요. 요 아이도 이제 밖에 봄이 돼서 밖으로 이렇게 요창 밖으로 내놓으면 아마도 입장이 이렇게 좀 다져지고 꽃도 피어주겠죠? 유적꽃도 노란 꽃이 피어주는데요. 유적꽃도 굉장히 예뻐요. 근데 요 화분이랑 너무 잘 어울리죠? 비지 유적꽃. 요것도 지금 어젯밤에 같이 저면관수를 시켜줬어요. 근데 얘는 유적꽃보다 아니 소인제보다 입장은 좀 얇아요. 여기 보실래요? 이렇게 물을 먹었는데도 입장이 이렇게 얇아요. 그런 반면 소인제는 잎은 작지만 아주 얘는 통통하잖아요. 그래서 얘보다 유적꽃은 물을 더 자주 주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아이들은 자주자주 그 저면관수를 시켜주고 있답니다. 근데 여기가 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으짜랐답니다. 그리고 요거 사랑초잖아요. 우리 집에는 꽃을 쉽게 보여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살아만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랑초. 그리고 요거는 선스타. 요거 선스타입니다. 선스타도 얘가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목질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아이도 물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입장이 이렇게 조금 도톰하긴 한데 그래도 다른 다육이하고 똑같이 키우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멋모르고 다육이처럼 이렇게 물을 좀 이렇게 덜 줬더니 얘가 죽더라고요. 여기 지금 몇개 심었었는데 그 아이도 잃고 지금 요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한쪽 면만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선스타 요것도 아주 그냥 다져지면 굉장히 예쁜 그런 사랑스러운 선스타입니다. 방울복랑이에요. 저는 이상하게 방울복랑을 잘못 키워요. 그래서 방울복랑 진짜 그 예쁜 아이들 많잖아요. 또 금으로 되어 있는 금 방울복랑도 있고 한데 토종이라서 보면 진짜 아주 다져지고 다져져서 오래된 그 방울복랑을 보면 너무나도 욕심이 생기는데 저는 이상하게 이렇게 저희 집에 데려고 오면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저한테 온지 2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여름에 한번 입장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지. 나는 방울복랑 못 키워. 근데 보세요. 이 아이가 가을이 되면서 또 새로 자구가 만들어지더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자구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새로 입장도 나오고. 그래서 이 아이는 진짜 저한테 좀 오래 있는 아이예요. 저랑 같이 오래 있어주는 방울복랑이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겨울 아이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나이에 이렇게 검은색 띠를 둘러주는데 지금 얘는 입장이 다 떨어지고 이렇게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나이를 그리고 있지는 않네요.
그리고 요거 이렇게 근상으로 되어 있는 아이 진짜 멋있죠? 이 아이가 뭘까요? 이 아이는 다름 아닌 레이시아예요. 레이시아가 이렇게 근상으로 클 수도 있는 걸 제가 키워보고 알았답니다. 작년 여름? 여름에 표동이네 사장님께서 이거 레이시아를 굉장히 많이 데려다 놓고 나중에는 요 아이들이 꽃이 다 피고 나니까 저를 주셨어요. 한번 이거 이제 여름이 되니까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제가 5개인가 4개인가 갖다 심었거든요. 그래서 다 하나씩 심었는데 요 아이 다른 애들은 잘 크다가 여름에 죽은 아이들도 있고 가을까지 살아 있었는데 나중에 어쩌다 보니까 다 죽었어요. 근데 요 아이 하나만은 끝까지 제가 이거 토둥이네다 그 뒤에다가 놨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그렇게 죽었는데 요 아이는 끝까지 이렇게 아주 그냥 작은 속잎을 계속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 참 신기하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요 보세요. 요 뿌리 쪽 이렇게 근상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크고 있답니다. 올 봄에는 얘도 겨울에 지금 여기서 있으니까 얘는 봄에 얘도 꽃을 피워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진짜 너무나도 진짜 제가 애지중지하면서 이렇게 보살피고 있답니다. 어때요? 정말 신기하죠? 레이시아 맞아요. 레이시아였고요. 요거는 금왕성이랍니다. 금왕성이랑 그때 부용이랑 제가 합식을 했는데, 아무튼 제가 관리를 잘못하다 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죽었는데 요 금왕성 하나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요 아이를 지금 요 하나만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요 아이가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금왕성 진짜 예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왕성 이렇게 크고 있고요. 아네요? 요거는 볼캣이라는 아이예요. 볼캣이. 이것도 여기 겨울에 여기 있는데도 얘도 여기 괜찮네요. 이게 잘라지면 꽂아놓으면 또 삽목도 잘 돼요. 그래서 요런 아이도 키워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새순이 계속 올라와주고 있죠. 이렇게 추운 베란다에 있는데도 얘도 잘 살고 있네요. 볼캣이라는 아이입니다. 이것도 토둥 사장님 그때 저에게 이렇게 주셔서 제가 한번 이렇게 키워보고 있는 볼캣이랍니다. 이거는 다 아시죠? 화이트 그린이. 저에게 있는 두둘레아과는 요거랑 요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요 아이들이 다른 분들 보면 분지도 잘하던데 얘는 아직 분지 소식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있긴 한것 같아요. 그죠? 죽은 건 아니죠?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이트 그린이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노끼란이죠, 노끼란. 저도 노끼란이 이상하게 잘안 되더라고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새 알이 나오고 있는 노끼란이에요. 노끼란도 이거 묵으면 묵을수록 굉장히 멋있는 그런 아이죠. 그래서 우리 안방 베란다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 여기 공사를 다 마치고 이렇게 와서 요 아이들만 지금 다른 아이들은 하나도 안 낳고 요 아이들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